네, 반갑습니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그렇고, 생방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회원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것이 2차전지 이대로 무너지나요? 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최근에 뭐 이런 하락, 이틀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만큼에 대한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그걸 저점에서 샀다 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고점에서 샀다고 한들 저는 이제 그런 감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주가라는 것이 하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항상 상당히 이제 냉정함을 찾기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오늘에 대한 하락폭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께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가라는 것이 단기간에 오르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속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속도가 이제 붙어 있으면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이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유튜브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좌주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가 계좌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계좌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펀더멘탈 가치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식 놈이 말안 듣는다고 해서, 이놈, 그 믿음 자체를 내가 안 믿어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우리가 2차전지라는 섹터를 사기 전까지는, 2차전지 성장성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망도 있고, 이런 주절주절 막 얘기를 다 하면서, 야, 앞으로 이제, 리튬 시장이, 나중에 국유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패치엠은 이런 종목군들은 재평가를 받으면서 여기서 100배, 2000배 올라갈 거야. 근데 이틀 빠지면 야, 뭐지? 꼭지 잡았나? 상투 잡았나? 그걸 안산 사람들은 야, 봐. 내 꼭지라 했지. 응? 꼭지라 했지. 사지 말라 했지. 꽃이다. 여러분, 뭔가 조금 잘못됐다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가치적인 부분을 본다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이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 걸렸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가려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쉽게 돈벌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좋단다. 사서 돈벌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드릴 때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연구하고 중요한 종목은 여러 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유튜브에도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주가가 빠졌을 때 자, 우리 5월 11일 날 빠졌을 때도 그때 다들 매도하라 했을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게 5월 11일입니다. 그죠? 5월 11일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카드를 제가 꺼내들면서 수출입 동향 지표를 보면 현재 양극재만 유일하게 흑자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하고 양극재가 시장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6월 13일에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신고가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신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것이 2차전지 ETF 구성이 13가지가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출시될 건데, 여기에 기초자산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외국인과 개인은 싸울 수 있다. 지금은 프레임 자체가 개인이
개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지금은 공매도 세력과 싸우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은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이 힘들어진다. 왜? 이미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쇼크부위는 무조건 놀아줘야 된다. 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자, 단기 급락을 한다. 왜 급락을 하겠습니까? 왜 급락을 할까요? 급락을 하는 게 많이 털리겠습니까? 서서히 빠지는 게 많이 털리겠습니까? 뭐가 더 많이 털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심리가 더욱더 자극되는 것이 급락이 나타날 때가 공포심리가 자극되겠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빠질 때가 자극되겠습니까? 오늘 오만 생각 다 들으시죠? 그거를 넘겨야 됩니다. 그걸 넘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 텐텐베거 방송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자 단기 바닥 구간에 형성돼 있다. 단기 바닥에 형성돼 있다. 8월 달에 이벤트가 없다. 8월 달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결정 났습니다. 8월 달에 미국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뭔가 움직일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미국이 8월 달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걔네들 휴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래량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재료라든지 기대감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입니다. 그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분위기 자체에서 미국에 대한 IRA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확장되는 인프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국면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산업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럼 그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저렇게 앞서 나가도록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입 동향도 여전히 양극재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보시면 많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들은 지금 현재 일부 공매도에 대한 물량도 저는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나는데 자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최근에. 그죠? 5월달, 6월달 거기에서는 횡보를 보이고 7월달 돼가지고 7월 11일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파동을 보면 39만 500원부터 76만 4천원까지 단기간에 100% 가까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에 대한 반등폭을 보면 76만 4천원일 때 그에 따른 반등 최소구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61만 6천원, 52만원 자 그러면 61만 6천원 밴드에서 지금 한번 지지를 밟고 반등을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이었지만 오늘 반등을 좀 조금씩 보였던 것은 왜 반등을 보였느냐. 아 여기서 반등을 또다시 붙일 거야 라는 우리는 끝까지 들고 갈 거야 라는 개인들에 대한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수가 그만큼 작용했기 때문에 밑꼬리가 달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는 지금 현재는 52만원, 53만원 정도까지 빠져야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붙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가격대까지 못 기다리고 아,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성장 동력이 훨씬 더 좋아. 그에 따라 매수세가 미리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주가가 망하는 주가였다. 그럼 여기서 오늘 더 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수급이 붙었다는 것은 여전히 2차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매수가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일시적인 부분 자체죠. 내일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오늘 내일 정도 바닥이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내일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과 비슷한 유사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달 되고 난 다음에는 2차전지에 대한 바람이 다시 한번더 강하게 불 것이다. 오늘 우리 회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보시냐? 제가 얼마나 숫자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70만 원 얘기. 딱 70만 넘자마자 지금 한번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는 거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심리가 저와 똑같은 심리였죠. 저희가 똑같은 매수 심리를 보였고,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80번, 90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저는 차익실현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어도 전고점은 다시 한번 돌파 나온다. 전고점을 돌파를 단기간에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이제 개인들의 수급에 딸렸다. 저는 이 지금의 공매도와에 대한 싸움도 개인이 이길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프레임 자체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한테 지면 앞으로 계속 집니다. 과거에 2019년도에 셀트리온이 공매도를 무찔렀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공매도를 무찔렀던 것처럼 이 포스코 그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포스코 퓨처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하락폭이 좀 나타나는 건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35만 1000원대 69만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십시오. 32만 1000원. 자, 그 다음에 보면 69만 4000원. 55만 1000원, 46만 3000원이에요. 자, 56만 1000원대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55만 1000원이죠. 55만 1000원 어때요? 똑같이 어제 똑같이 거기에 따른 부분을 자체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 그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지지점이 46만 3000원, 46만 3000원 오늘 안 내려왔습니다. 48만 원인데 마찬가지죠. 여기가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진다.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종목은 무너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락을 시키는 이유는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심리를 이겨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모든 주주들이 겪어야 되는 숙제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작용하는 내일까지 움직임이 될 것이다. 대신에 8월 달은 바뀐다. 반드시 바뀐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보여 계신 분들이 심리가 가장 압박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바닥 권역에 대한 그럼 추출이 됐던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었는데, 53만 6천원, 그리고 153만 9천원.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단기간에 조금 불순물이 많이 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153만 9천원.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정 구간 자체도 11만 5천원, 91만, 92만원. 그러면 이제, 아니, 115만원이죠. 115만 5천원. 자, 어때요? 115만 5천원. 딱그 자리.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기초 반등이 붙었다, 그죠? 딱 반등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는 것은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리는 얼마입니까? 92만원 밴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얘도 조금 남은 거예요. 지금 조금 남은 겁니다. 자, 그럼 92만원 자리가 여기거든요. 앞에 들어왔던 요 매물, 여기에 이 거래량에 대한 측면은 쉽게 커지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강한 지지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어떻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된다.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지금 21만 2500원대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뽑아냈는데,
여기서 한번 입형 자체가 이탈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어줘야 됩니다. 23만 8천원부터 58만 4천원 단기간에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58만 4천원. 자, 그럼 45만 1천원, 37만원입니다. 자, 45만 1천원. 자, 마찬가지다, 그죠? 45만 1천원 때 반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반등이 37만원이에요. 지금 오늘 37만원, 36만 8천 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등폭을 붙이거든요. 그래,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림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루틴대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방향 자체가 그렇게 이제 움직여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급락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도 아닙니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도 2차전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대표님, 포스코 홀딩스 미리 사신 분들 부러워요. 최근에 추천해 드릴 때 1억 이상 분들만 사시라고 해서 돈이 적어서 못 샀습니다. 근데 지금 돼가지고, 물려서 어떡하죠? 심지어 같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주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거면 주식 어떻게 합니까?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뇌동매매 하지 마십시오. 뇌동매매 하지 마십시오. 높게 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여기서 이대로 그냥 퍼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자, 정신 차리십시오. 자, 여러분, 괜찮아요. 주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수했던 종목은 주도주입니다. 응? 주도주입니다. 개잡주가 아닙니다. 잡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총 300억, 400억짜리 동전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넘는 거, 시장의 주도주 그 패턴을 매매했는 거예요. 왜 그래 자신감이 없습니까? 못 믿습니까? 회사를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분들 한 번만에 꼭지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항상 두 번, 세 번, 적어도 네 번, 다섯 번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추라이를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영상도 안 찍으려고 했습니다.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한 번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것이 오늘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외국인들의 농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르기 전에도 2차전지 하면 제가 같은 방송에 나왔던 분들도 안 돼. 그거 어떻게 사? 자, 지금 이래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틀 동안 빠지고 나니까 온통 언론사에서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다들 어떤 내용들이에요? 폭락했다, 급락했다, 터질 게 터졌다, 개미 군단들 죽는다. 옆집 아줌마까지 얘기하는 거 이미 꼭지였다. 불난지 부채질 막 합니다. 열받지 않나요? 그 정도 여러분들 옥이 없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제가 1등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 수익률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갑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가 휩쓸려가지고 우리의 기준 잣대 없이 휩쓸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제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8월 초에 방향성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좋은 방향 기대합니다. 자,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힘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 물량이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 대비해서 높다 보니까 기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거든요. 이 기간이 내일 정도 되면 오늘 내일 정도 바닥 정도를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흐름은 바뀐다. 그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업데이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시장은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아시죠? 오늘도 반도체 개별적인 종목군들, 찍어드렸던 종목군들 급등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가져가셔야 되지만 2차전지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섹터다. 자,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 이신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극대화시켜보자.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